네, 안녕하세요. IPC입니다. 자, GTA 5 비하인드 스토리 45편 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내용물이 안 나오구만. 그래요. 제가 저번에는 영국 경찰차 특집을 끝냈고요. 이번에는 NYPD 보시죠? 뉴욕 폴리스 디파트먼트 특집을 한번 하기 전에 이렇게 차량들을 탁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이 아마 아주 흥미로울 거예요. 택시 같죠? 아닙니다. 경찰차입니다. What? Surprise! 그래요. 이거 LED 조정 조금 필요해요. 이거 브레이크 되게 너무 밝네요. 그래요. 자, 일단은 오케이. 앞에는 괜찮죠? 뒤가 좀 이상하죠? 뒤에 너무 밝죠? 알겠습니다. 자, 이거 끝나고 내일 경찰 모드 할 때 이거 밝기를 조절하겠습니다. 자, Shift B를 눌러서 내려. 일단 보자. 이 차를 어디다 갖다 놓을까? 도심 속으로, 그러니까 미셜로에다가. 자, 여기가 미셜로 맞나? 여기가, 아, 여기 동네 이름 뭐였더라? 아, 맞네. 미셜로 맞네. 그러면은 이 택시를 그래, 택시를 제일 먼저 내릴 거니까 택시를 제일 위에 앞에다 놓고. 오, 무난하게 들어가는구만. 좋았어. 오케이. 참고로 리덕스는 뺐어요. 너무 안 좋아서. 그러니까 보기는 좋은데 이 경찰 모드 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자. 그 다음에 뭐 넣지? 오케이. 그 다음에는 이거 합시다. 익스플로러. 네, 이 익스플로러는 최신 모델입니다. 오 예스. 오 예스. 뒤에 보이죠? Move over. It's the law. 움직이세요. 법입니다. 뭐 이런 거? 그래요. 딱 멋있다. 그래요. 예전에 GTA4 경찰모드 했을 때도 이런 게 있었거든요. 뒤에 글자 나오는 거. 근데 그게 그래픽 모드에 따라서 이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GTA5는 다행히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됐죠? 그리고 어땠지? 제일 위에 가면 돼. 오. 그래요. 됐죠? 그 다음에 다섯 대니까 밑부분을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올려놓고, 그 다음에 밑에는 보자. 이거 토로스를 먼저 넣겠습니다. 이머전시 폴리스. 예스. 네, 이 사이렌은 제가 바꿀 거예요. 럼블러 있는 걸로. 이거 한번 일단 넣어봤습니다. 어떤지. 그런데 좀 별로네요. 그니까 소리가 끊겨요. 짓거리죠? 그래요. 아따 멋있네. 그래요. 다 긁힌다. 이렇게 소리 한번 주고, 그 다음에 제일 앞에 밑에, 그렇지, 이렇게 놓고. 이거 나중에 뺄 때 좀 골치 아플 것 같아요. 막 차가 막 흔들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붕 위에 형광등이 없는 일명 슬릭탑 경찰차를 먼저 놓고. 뭐야. 아, 이 시간 때문에 전부 다 LED가 이상하구나. 오케이, 알았어요. 그렇지. 됐다. 자, 가운데 밑에 나이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임팔라. 예, 지금 이 시간대가 LED가 이상이 나오거든요. 예, 조금 이상이 나옵니다. 이제 이 시간만 지나면은, 그러니까 완전히 밤 시간이 되면은 완전히 밝아요. 됐어.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어땠지? 맨 밑에 뒤에 나이스. 이렇게 놓고 뒤에 램프를 올리고. 램프 이거 뭐 천천히 올라갈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저는 트럭에 탑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뭐야. 자, 보시면, 뭐야, 이거 안 바뀌어. What? 아, 됐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르세디 벤츠 트럭입니다. 뒤에 침대도 있군요. 아, 이 위에도 침대입니다. 이 두 명이, 그러니까 최소 두 명이 잘 수가 있어요. 뭐 최대 네 명까지 볼 수 있을까요? 의자까지 침대를 포함시키면은 뭐 그런 불편하겠죠. 뭐 어쨌거나 웰컴 뭐니까 웰컴 그다음 뭐지?
그래요. 하여튼 그러고 이 차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액토로? 액트로? 예, 액트로 차량이 되겠습니다. 맞나 이게? 발음이 맞나? 더 액트로 OM471? 아니 뭐 이거는 뭐 정확하게 이 차량의 모델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스킨의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다운받을 때는 멀세디 벤츠 아크로스입니다. 뭐 MP4 2 곱하기 4. 마력이 420에서 510 사이입니다. 물론 모델마다 다른데, 그리고 6기통이에요. 갑시다. 솔직히 리덕스보다는 이게 낫죠? 약간 그래픽이. 자, 갑시다. 자, 음악을 들으면서 한번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션로까지 배달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미션로가 여기죠? 여기에 차한두 대, 세대 배달하고, 아마 두 대밖에 배달 안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좁을까? 일단은 예, 미션로 간 다음에 여기 어디지? 락포드 힐스까지 탁송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가 되나? 아, 여기 추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요. 그냥 갑시다. 야, 진짜 어둡다. 버스 칠랍니다. 야, 너무 어두운데, 이거? 아, 됐어. 하이빔. 확실히, 내추럴 리마스터인가? 이 그래픽 모드는 정말 밤 되면 어둡군요. 근데 이게 또 현실적이죠? 예, 아내가 이제 좀 봤습니다. 이거 할수 없어요. 정말 길이 어떻게 되더라? 맞죠? 오케이, 가자. 좌회전. 죄송합니다. 아, 여기 1차선이구나. 아, 미안해요. 아니, 그럴 수도 있지. 그래, 어쩐지 이쪽에 차 한 대도 없더라.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휴. 참 아이러니하죠? 경찰차를 탑승하는데 경찰한테 잡힐 뻔했습니다. 아, 직진, 오케이. 창하죠? 오케이. 야, 이게 더 그립이 멋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우. 아이. 깜빡이를 껐는데 이게 자꾸 켜지네요. 아, 안 꺼지네요. 짠, 짜잔, 짠. 자, 저 앞에 작은 차량이 지나가면은 이거 빨리 가야 돼. 아이고, 아, 사람. 죄송합니다. 오, 지금 저래. 아, 차 있었구나. 아, 미안해요. 아, 이게 너무 차 커서 안 보여. 아, 여기서 운전해야 돼? 아, 진짜. 죄송해요. 오늘따라 운전이 좀. What? 뭔데? What? 뭐셔? 아니죠? 왜 가만히 있지? 알수 없네요. 일단 갑시다. 왜 가만히 있지? 됐어. 이거 될까, 이거? 여기 있죠? 됐어. 뭐 있죠? 야, 진짜 어둡다. 아, 근데 뭔가 멋있어. 원, 투, 쓰리, 포! 이게 진짜 주차장 차량이에요? 아니, 저 차에 사람 있죠? 오케이.
브라치. 아따, 역수는 멋있네. 야, 이거 트럭 크기 보소. 앞에 이거 미니 차량에 비해서 몇 배야? 한 5배? 6배? 7배? 진짜 크다. 근데 신기하잖아요? 이런 트럭도 마역을 한 500까지 낼 수가 있는데, 그 다치 그 헬캣, 아 다치 SRT 헬캣인가? 그런 차량들 보면은 마력이 700이잖아요. 참 그래요. 인간의 힘은, 아 인간의 힘이래, 기계의 힘은, 기계의 힘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엔지니어들은 대단합니다. 여기, 아 빵물이냐? 에헤이, 빵물이죠? 자 갑시다. 머세디 벤츠. 한국말 어떡하죠? 메르츠 벤츠? 맞나? 하여튼 머세디, 영어로는 머세디. 머세디 뭘 세려? 아 그래요. 어 다네? 가깝네? 경찰 가까우면은? What? 아 옆에 있구나. 아, 아니 뭐 매춘부야. 아 저리가. 네, 여러분들은 아무리 조절을 못해도 저런 거는 하지 맙시다. 남자분들 조심하세요. 특히 결혼한 사람들, 나 그런 사람 봤어. 그 뭐지, 경찰 25시 맞나? 거기서 와, 그 인성이, 그 아내분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딱 첫날밤 뭐 했다가 뭐 남편이 만족 못해가지고 뭐 매춘부 저런 사람들 찾아가지고 뭐 하여튼 그런 이야기 있어요. 그 미친 거 아니야 그거 진짜. 그럼 결혼 왜 안 가 그러면? 그러니까 여자분을 약간 물건처럼 생각을 한 거죠 남자분이. 그러면 안 됩니다. 짠짠짠짠짠. 오 됐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혹시나 해서 뭐 결혼할 때 반드시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또는 중심을 보고 결혼해야 됩니다. 그냥 뭐 돈 많고 뭐 응? 뭐 권력 있고 뭐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결혼하면은 그 인생은 곧 망합니다. 처음에는 성공한 것 같죠? 곧 망합니다. 자 여기서 비상등 켜고 크게 돌게요. 약간 됐어. Can't wait. 하필 비극이 can't wait냐? 그래요. 됐어. 이렇게 놓고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자. 이걸 내리고 그 다음에 제일 뒤에 차만 내리고 우선은 위에 걸 내려야 되니까. 아우! 역시 탁송의 탁송 작전의 클래식이죠? 항상 내릴 때 이래. 오 예스! It's party time! 엘디 역수는 멋있네. 아따 예. 오 예스. 여기까지. 야 진짜 어둡다 이거 좀. 뭐야 뭐? 돌이 모자란다고? 말? 아 그래요. 짠짠짠. 아 그래요. 아 그냥 밑에 내려야지. 내리고 아유 겹치네. 상관없어요. 오 이건 정상이네. 제가 일부러 SUV는 위에 올렸어요. 오 예스. 정말 멋있군요. Move over, it's the law. 그렇지. 그 다음에 마지막 택시. 아 잠깐만 봐. 아 제가 모르고 뒤에 뺀 걸 넣어버렸네요. 아 왜 이러지? 뭐 할 수 없지. 그럼 택시를 저기 뭐냐 락폴드 힐로 옮길게요. 뭐 상관없어요. 어쩌다 둘 다 같은 경찰이기 때문에. 자, 이 녀석을 밑으로 내릴게요. 그렇지. 오 예스. 오 미스터 택시. 어 잠깐만 저기요 누가 여기 찾아냈어 이게. 아 진짜
오케이, 안 겹쳤다. 나이스. 됐죠? 잠깐만, 이거. 이거 되지? 아따, 억수를 못 쉬었네. 아따. 죄송해요. 이거 올려. 올려놓고. 아, 진짜 망가졌네. 그러면은, 이 차를 잠깐 여기 두고, 이 토러스를 다시 한번 손을 받을 것 같아요. 이렇게 수리 한번 해주고, 다시 탁 타고, 내리고, 나이스. 완벽해. 한번 굴어주고, 멋있다. 그래요. 자, 이제 이 차를 밑에 뒤쪽으로 다시 옮겨놓고, 고! 자, 제일 밑에 뒤에, 그리고, 올립니다. 됐죠? 오케이. 자, 이번에는 락폴드 힐로 탁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라오고 있나요? 아, 거의 다 올라왔네요. 그쪽 기다릴게요. 자, 차를 이제 서서 빼야 된대. 이거 돌 수 있을까? 아예 안 되구나. 아, 잠깐만요. 아, 저 뒤에 경찰차 진짜. 나중에 경찰분한테 진짜 한번 혼내야지. 안 부르시죠? 오케이, 나이스. 아아! 못 봤네요, 미안해요.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어두워서 안 보여. 됐어, 됐어, 됐어. 아, 이거 나한테 좀 위험한데. 오, 야, 저 운전 저래. 차 오죠? 아, 이럴 때 경찰 에스코트 필요한데. 됐어, 가자. Let's get it, boys. 미션로를 가려면 어떻게 가리지? 여기서 좌회전, 우회전, 직진? 아, 오케이. 그럼 돼 있구나. 아니면은 여기서 직진했다가 좌회전 해도 돼요. 이거 작나요? 아, 아니죠? 오케이, 됐어. 원, 투, 쓰리, 포, 쭝! 볼륨 올렸습니다. 살짝. 오케이. 네, 직진해서 좌회전하겠습니다. 추락이 짧아. 인성이. 자, 여기서 좌회전. 정하죠? 오케이. 이래서 이렇게 사이즈가 좀 작은 트럭을 했습니다. 내나 저기 뭐냐 팬덤처럼 그런 긴 차량을 하면은 이런 조그만한 도심 속에서는 움직이기 힘드니까 특히 턴할 때.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멀세디 벤츠 아크로스 트럭을 했습니다. 자, 하죠? 오케이. 맞나? 아, 오케이. 아, 여기서 오죠. 오케이, 가자. 우회전이 좀 힘든데 아마 될 것 같아요. 예. 예, 조금 길어져서 살짝 편집했습니다. 자, 여기서 좌회전. 고, 맨.
오케이. 여기서 직접 내죠. 아, 여기 갈 수 있나? 아, 오케이. 어, 다행이다. 뭐야? What? 뭘 부르신 거야? 아니죠? 오케이. 저쪽에 부르신 것 같은데? 아, 오케이, 오케이. 이제 원장 있다. 여기서 우회전. 아, 우회전 안 되나? 되죠? 오케이, 된다. 여기서 좌회전. 오케이, 맞다. 이제 길이 좀 알겠네. 두루두루둔. 벌써 새벽이군요. 몇 시지? 아, 새벽 5시네요. 아, 좀 빨리 가면, 빨리, 저기요. 좀 가면 안 될까? 아, 빨리, 물, 에이, 큰일 났네. 오케이. 직진한 데는 문제 없죠? 오케이, 됐다. 아이고. 이런 줄 몰랐네. 나왔어. 아, 저 차 뭐야? 이거 어떡하지? 일단 차량 갑시다. 이렇게 차량 넣고 내리고 됐어. 어, 공간 딱 충분하네요. 자, 이렇게 놓고 램프로 내리고 그 다음에 택시 먼저. 예, 경찰 택시 먼저. 어, 내리겠습니다. 다망가죠, 다망가죠. 오, 예스. LED, 오, 예. 아, 좋은 일 났어. 이 택시를 그러면은, 바리케이드용으로 약간 이렇게 내비두고, 이렇게 됐어. 이렇게 놓고, 그래야 제가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 다, 차 다 찢어졌네. 그렇지. 예스. 수리, 됐다. 됐어. 오, 예스. 이렇게 내비두고. 뭐야, 또, what? 비가 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과제 끝났어요. 됐어. 어, 다크킨다 범버카. 오케이, 그래요. 어, 차 없었네. 가져왔구만. 아따, 야, 이거 멋있다, 이거. 이거 GT4에서는 이거 이상했거든요. 그 위에, 그 지붕이 있는 게. 됐어. 그럼 다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택시를. 됐죠?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탁송 작전은 끝났습니다. 이제 내일 경찰 모드에서는 뭘 먼저 할까요? 그러니까 저게 택시를 먼저 할까요? 아니면은 그냥 일반 그 NYPD,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둔 순서대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알려주세요. 그럼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됐죠? 네, 그래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GT 온라인이다. 아아아. 튀어. 네, 안녕하세요. IPC입니다. 자, GTA 5 비하인드 스토리 44편 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